2부입니다. 한 달 뒤에 올라온 후기예요. 댓글 보고 반성 정말 많이 했습니다. 특히 남자애 미쳐가지고 아빠 등에 칼 꽂았다라는 이 댓글 보고 진짜 저 울었어요. 짧게 쓰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파혼했어요. 아니 파혼하기 전 상황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. 예비신우이 아니 이젠 그냥 그 아이라고 쓰겠습니다. 제가 얘를 그날 글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얘를 따로 불러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. 다른 직원들은 모두 9시 10분 전에 출근하는데 너는 신입이 돼가지고 제일 늦는 게 말이 되냐?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늦으면 급여에서 까버린다? 이랬더니 또 뾰루퉁 해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. 참고로 격리 업무를 얘가 보고 있었지만 급여는 대외비라 제가 관리합니다. 여튼 그날 이후 얘 출근 시간을 제가 체크했어요. 2년 언제 오나? 이런 거. 그렇게 지난 16일부터 급여 날짜인 25일까지 제 시간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경고를 했던 대로 10만원을 깠어요. 그런 후 급여 명세서를 보더니 얘가 또 시무룩합니다. 그리고 점심시간 때 말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어요.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. 거기다가 얘랑 아니 이제 전남친 이 새끼도 똑같아요. 제가 전부터 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편만 들더라고요. 아니 애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래.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줘. 아니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뭔 철이 없어. 뭔 소리야. 뭐 아무튼 제가 얘기할 때마다 늘 이딴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래요. 천하의 개호로 씨앙놈의 새끼네요. 진짜 이 망할놈. 여튼 이 양아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. 그래서 톡으로 말을 했죠. 왜 말도 없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야. 이것도 다 계산에 넣는다? 라고 보냈는데 얘가 읽긴 읽더라고요. 그런데 답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. 아니 그 아줌마한테 전화가 걸려오는데 안 받았어요. 그랬더니 전 남친이 전화를 걸어옵니다. 이거는 받았는데 이 새끼가 진짜 쳐돌았나봐요.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. 야! 너는 가족끼리 꼭 그렇게 냉정하게 해야 되냐? 어? 일을 하다 보면 뭐 몇 번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래저래 어?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임마 어? 올케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? 어? 아니 왜 이렇게 못됐어? 너 원래 안 이랬잖아.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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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단 개소리를 씹으려 되는데 순간 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아니야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느낌이 더 맞겠네요. 그래서 짧게 말했습니다. 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. 네 동생이 사람이냐? 걔가 지금까지 정시에 출근한 게 몇 번인지 알기나 해?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내보내자고 하는 거 우리 아빠가 몇 번이나 봐줬는지 네가 아냐고 이 새끼야. 그리고 지 딸 얘기만 듣고 맨날 나한테 지랄하는 니네 엄마도 짜증나. 알아? 아 뭐 이제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. 이러고 끊어버렸는데 계속 전화가 오네요. 그래서 폰을 꺼버렸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 회사 앞에 와있더라고요. 얘가 남친이 전남친이 그래서 일부러 들으라고 다른 직원에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. 그때 다같이 밥 먹으러 나갔었거든. 아 무개념 땡땡이가 없으니까 회사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은 것 같아요. 호호호호 이랬더니 다같이 막 웃고 제가 이러니까 이 자식은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했어요. 그리고 이날 이후로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지 같은 놈. 그리고 아빠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? 결국 뭐 그렇게 하기로 했냐? 이러시네요. 이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으셨던 걸까 하는 그런 죄스러움. 그렇죠. 상견례까지 했는데 파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반응이라면은 아빠도 기다렸다. 그리고 다시 보름이 더 지났는데요. 그 양아치는 계속 무단결근하길래 그냥 퇴사 처리했습니다. 앞으로 영원히 두 분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요. 댓글 1번 그 양아치 시누이 참 불쌍하네요. 지까짓게 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다고 10만원 깐 걸로 삐져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다니 세상에. 정말 이거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불쌍한 친구입니다. 그리고 꼭 보면 저렇게 정신 나간 것들이 지랄하다가 잘리고 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거든요. 병신 크리티컬 터지기 전에
쓰니들 업무 태만 증거들 확보해두세요. 아셨죠? 2번 캬 양아치 신우이 인성 좀 벗어. 28살이면 아니지 아니야 이젠 29살이구나.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 미쳐가지고 날로 쳐먹으려고 해. 어? 애미도 똑같아요. 저런 걸 딸년이라고. 아니 진짜 엄마라면 이런 경우에 막 등짝을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 정말 저러고 싶을까? 어? 여튼 헬게이트 탈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3번 저번에 본문 댓글 중에 아빠 등의 칼 그거 내가 쓴 댓글인데 이제라도 그 칼을 빼드렸으니 다행이네요. 아무튼 그때 욕해서 많이 미안하고 앞으로는 아빠 상처 덧나지 않게 더 잘해드리세요. 4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물을 흐린다지요. 뺑 믿고 게을러 터진 미친 양아치. 그거 보살펴주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파혼? 예, 정말로 잘하신 결정이지요. 부끄러움이 뭔지 단 1도 모르는 미친 집구석. 아, 그리고 혹시나 전 남친이 찾아오면 아시죠? 아예 상종도 하지 마세요. 가봐야 지옥입니다. 너도 알잖아. 만약 내가 신우이였다면 고마워서라도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참 신기해요. 아무튼 헬게이트 탈출 축하드립니다. 시원하네요. 감사합니다.